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의료 현장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워줄 교수진도 주말이 지나면 집단 행동을 하겠다고 하고 정부는 뒤로 물러설 뜻이 없습니다. 의사나 정부 모두 목표는 같을 겁니다. 환자나 국민을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일 아닐까 싶은데 강대강 대치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9은 어떻게 해야 시민들의 피해가 없이 원만한 해결이 있을지 원로들의 목소리를 담아봤습니다. 먼저 의료계 움직임 살펴봅니다. 서울대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송민성 기자, 상황이 긴급한데 그곳 상황 좀 알려주시죠. 네, 서울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집단 행동을 예고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정부 측에 면담을 요청해서 현재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 등과 함께 관계자들이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울대의대 교수 비대위가 제시한 시한은 이번 주말입니다. 정부가 이번 주말까지 납득할 만한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전공의들과 함께 행동할 거라고 했습니다. 또 주말 동안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다면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파국이 닥칠 거라고도 경고했습니다. 서울대의대 교수들이 집단 행동에 나설 경우 그 파장은 전국 의대 교수들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의사협회의 정부 규탄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정말 실소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정부는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었고 의협은 다음 주 중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갑니다. 극적인 타결을 바라는 목소리가 큰데 정부는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서울대의대 교수들에게 일단 환자부터 살리자고 호소를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교수님께도 제가 좀 부탁 말씀드립니다. 누구 잘잘못 따지기 전에 지금 사람이 죽어나가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부터 살려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전례를 찾기 힘든 강도 높은 비판도 쏟아냈습니다. 의사단체의 엘리트주의와 특권의식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2,000명 증원도 예정대로 추진 중입니다. 교육부는 전국 의대 40곳에 의대 증원 신청 공문을 보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TV조선 송민선입니다.